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스 진아킴입니다. 예전 같으면 대학 입시를 치르는 12학년 학생들의 최대의 관심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합격 여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에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합격 가능성을 점쳐보고 필요시 지원대학 수를 늘리는 등 입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혀 다른 세상, 다른 환경에 놓이면서 올해의 수험생들은 전과 다른 고민거리들을 잔뜩 안게 되었고 그만큼 이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도 훨씬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 전문가들조차 처음 겪는 상황인 만큼 거시적인 측면에서 큰 틀을 다룰 수는 있지만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험생들이 겪고 있는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얼마 전 하버드 크림슨에 실린 기사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우선 짚어볼 수 있는 게 지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면서 독감과 함께 투인데믹 위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안감에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너무 멀리 떨어진 대학에 가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이미 자신이 거주하는 주 안에 있는 대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혹시라도 현지 상황이 내년에 더 악화되거나 감염되었을 경우 가족이 대응하는데 매우 힘들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가능하면 집과 최대한 가까운 명문대학들의 지원서를 제출하는 경향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 중에서도 타주에 자녀를 보내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오로지 대학에만 집중하던 것과는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고민은 역시 경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가정들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문을 닫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문대 진학도 중요하지만 많은 학생들에게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비 지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눈을 뜨는 것이지만 이제 집안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 학생들은 실리를 따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와 함께 SAT나 ACT와 같은 학력평가시험 점수 제출 여부도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점수 제출을 옵션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점수를 제출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남은 시험의 일정에 응시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놓고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비리그를 비롯해 수많은 대학들의 입시 책임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서 점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을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을 묻는다면 지원할 대학들의 지난 합격자들의 점수 분포에서 상위권에 포함되는 점수라면 제출하되 그렇지 않다면 제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입시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대한 걱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코로나로 인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나 생활에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합격자들 중 많은 수가 갭이어 등으로 입학을 미루는 사례가 어느 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합격자들의 등록 보류 증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갭 이어를 갖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1년을 쉬면서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카데믹 측면에서 실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재정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1년간 취업을 통해 학비 조달에 도움을 얻고자 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분명한 이유가 추가된 셈입니다. 캠퍼스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고사하고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수업을 받아야 하고 또 제대로 대학 커뮤니티의 맛을 느낄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1년을 쉬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활용하는 게 나쁘지 않은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대학들에게도 부담이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유학생들의 정상적인 지원이나 입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올해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서 신입생들의 정원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또 다른 추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2학년생들의 이런 고민들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고민이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지연시키거나 발목을 잡는 일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일단은 정상적인 입시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모든 순간순간의 결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비교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이 같은 걱정과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자녀가 내릴 수 있도록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